언젠간 슈퍼개미. 여보 어제 그거 봤어? 뭐? 현대차 의선이 형 인터뷰. 아니 못 봤어. 세상 사이 어둡구나. 여전히 어두워. 냉철 TV 보면 이제 좀 밝아져야 될 때가 안 되지 않았어? 의선이 형이 냉철 TV 보는 것 같아. 네. 앞으로의 비전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농담이지. 그 형이 몰랐겠어. 당연히 다 알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아버님이 싸놓으신 걸음을 치우느라 다 알지. 모르겠어. 그 진짜 천재들 다 경영전략팀에 있고 우리 친척도 거기 있잖아며. 근데 이제 방향을 확실히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아마 자기도 답답할 거야.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쨌든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어도 공유경제로 바뀌고 자율주행으로 바뀌어도 있잖아. 자동차 주식 중에 다 망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오히려 더 여기서 흥하고 대박나는 종목들이 있어. 자동차 종목 중에 내가 작년도부터 얘기했던 종목 중에 내가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단자. 단자 만드는 회사야. 근데 전기차랑 당자 많이 쓰잖아. 1분기 실적 얘네가 좋다고. 한국단자하고 SL 얘네는 라이트 회사인데 세계에서 라이트를 제일 잘 만들어. 그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경쟁력 있는 회사 좋은 회사들 되게 많다니까. SL 그리고 코리아 오토글라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생각해봐. 전기차에 뭐 유리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야. KCC 계열인데 이런 회사 좋다고 내가 매매를 했었어. 매매를 하다 다 털렸지. 올라갔어. 지금 자동차는 완전히 양극화야. 자동차라고 다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차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서 좋아지는 회사를 사야 되는 거지. 그 내가 의선이 형이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하드웨어 파트는 이제 내연 패러다임이 바뀌는 죽는 쪽의 파트는 규모를 줄이고 매각하고 그런 것도 이제 매각할 수 있거든. 사업부를 매각하고 한국단자나 SL 같은 회사는 인수하고 지분 인수하고 그런 회사를 더 키워야지. 자기 회사, 자기 일관화를 더 시켜야지. 나중에 보시나 델파이 같은 회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들 있잖아. 그런 것도 이제 지분 계속 매입하고 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의선이 형 또 마음도 알아. 그거 만약에 예를 들어 한국단자 샀어. 한국단자가 노무관리가 잘된 회사거든. 그럼 사면 어떻게 되겠어? 또 민노총 놀이터 되는 거야. 놀이터만 넓혀주는 거야. 하드웨어 회사 또 사면 국내 회사 죽는 거지 뭐. 답답할 거야. 근데 삼성이 전략이 진짜 완벽해. 삼성은 부동산 같은 거 막 팔잖아 오히려. 부동산 같은 거 팔아가지고 R&D 하고 그 인수하고 하잖아. M&A 하잖아. 핵심 회사들. 근데 현대는 거꾸로 하는 거라니까. 그 한 15조 이상 박을 돈 있잖아. 그 돈이었으면은 진짜 유수의 회사들 인수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회사들도 인수하고 안 되면 구글 지분이라도 사고 구글 회장 만나가지고 하드웨어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하청업체라도 할 테니까 우리랑 협업을 하자. 니네 그 빅데이터 데이터 필요하잖아. 우리가 그거 데이터 다 제공하겠다. 차에다가 다뤄가지고 그러니까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단 말이야.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공유하고 자율주행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런 세부적인 거는 또 알아서 하겠지. 딱 보면 핵심 기술 이제 가지고 있고 누가 크겠다는 게 슬슬 보인단 말이야. 내 눈에 슬슬 보이거든. 안 되면 테슬라라도 사. 그 주식 내가 볼 때 15조 갖다 테슬라 사면은 테슬라가 40조야. 그것만 싸도 오히려 지금은 외형은 줄여야 돼. 건물 같은 거 줄여야 된단 말이야. 핵심 인력들만 딱 남겨놓으면 이제 예전같이 막 사람들 막 수천 수만 명이 막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야. 천재 몇 명에서 굴러가는 시대인데 여기서 그 차후 그거 어디다 쓰라. 삼성이나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의선이 형이 지금이라도 그 땅 팔고 빨리 엎어버려 그냥 한 정도. 일단 엎어버려 거기다가 아니 쇼핑센터 만들어가지고 분양사업해. 아니 아파트 만들어. 아파트 팔아 그냥 차라리. 애초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 거지 회장님이. 한번 그렇게 단추가 꼬이기 시작하면은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 쪽 투자 참 답답할 거야. 그냥 다 알지. 내가 방송에서 재미로 얘기하는 건데 이 형들은 그거를 다 이해하게 근데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방송하면서 방송하면서 이제 댓글들 보잖아. 그러면 이제 주식 힉슨, 주식 효도르, 뭐 주식 맥그리거 다 와가지고 뭐 그거 아니 막 이런 얘기만 하고 하거든. 근데 내가 방송하면서 맨날 얘기하잖아. 여보. 이거는 내가 하는 거, 내가 왜 맨날 현대차 얘기하고, 이마트 얘기하고, 파라다이스 얘기하고, 뭐, 왜 이거 얘기하겠어? 비중도 얼마 안 됐는데. 대형주 위주로 얘기하겠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쉽거든, 인간 본성에서. 형들이 이제 내 때가 됐다고 딱 생각하면, 여기서 내가 갑자기 조그만 거, 나 이제 좀 주력으로 좀 많이 들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막 세일도 해봐. 그냥 쓰레기 되는 거야, 그거. 그런 거 얘기해서 좀 그렇잖아. 그리고 뭐 얘기할 거름도 책도 없어. 얘기할 뭐 조그만 회사, 예를 들면은 뭐 제주 회사를 만약에 내가 들고 있어. 골판지. 뭐 할 얘기. 고지 가격 올라가면 파세요. 고지 가격 떨어지면 사세요.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 없다고. 무슨 또 만들면은 택배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이게 과점화가 돼 있고 회사들이 몇 개 있고 여기들이 얼마나 벌고 뭐 누가 시설 투자하고 또 만들면 만들지 마. 재미가 없잖아. 그 누가 고지 가격 재미가 이마트 재밌잖아. 막 스타벅스 얘기 나오고. 어? 이마트가 스타벅스 가지고 있는데 스타벅스를 얼마에 팔 건지 이런 것도 또 생각하고 만약에 판다면 근데 시총이 막 4조인데 막 스타벅스 지분을 갖다가 어? 막 2조 이런데 막 팔았어. 어? 그럼 또 대박나. 뭐 그런 재밌는 얘기 했잖아. 야! 조용해! 애가 감기 걸려가지고요. 옆에서 보고 있어요. 어, 우리 딸 안녕.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안 예쁘니? 나는 팩폭이잖아. 원래 자기 자신 너무 예쁘다 그러잖아. 솔직히 내 큰애 둘째는 애들이 너무 잘생겼거든. 내가 봐도 어, 이거 너무 잘생겼다. 근데 딸인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그런 거예요. 예, 방송을 보면 이게 우리 방송이 약간의 그 재미 위주로 하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소재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지 말라는 이유가 또 그런 거예요. 비중 같은 것도. 나 같은 거 얼마 있지도 않고 한 주 한 주 재미로 사고 있는데 이제 요 형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막 엄청 저거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소형주들 중에 이런 것들로 막 좀 많이 돼 있어요. 예. 지금도 여보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벌어. 지금 이 장에서도. 지금 신난 사람도 있다고. 5G 이런 거에 막 집중해놓고 이런 사람 막 떼돈 버는 거야 지금. 이 장에서도. 오늘 장난 어떤가? 어? 어? 오늘 또 빠져. 또 빠지네. 오늘 내일 자 어떡하면 보자. 지금 불안하다 이거. 죽는 건가? 어? 괜찮아. 이런 거야. 이게 내가 방송에서 하는 거는 그냥 방송일 뿐이야 이게. 그렇잖아. 근데 솔직하기는 하죠. 나는 뭐 방송하기 위해서 뭐 더 사는 경우도 있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안 사고 샀다고 할 순 없잖아. 사고 방송을 하긴 해. 그러니까 텔레그램 여기는 이제 그래도 내가 돈을 벌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유튜브는 재미있게 해서 제가 노력하는 거야. 이게. 이 차이점을 형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또 그 얘기하겠지. 야, 니가 주셔. 어쩌라고! 유튜버도 사람이야, 사람! 유튜버도 사람이라고! 이번에 형들 밀었단 말이야. 재미로 봐주세요. 아니, 내가 이제 만나는 분들 보면. 진짜 막 그런 것들 많이 하고 막 댓글 달리는 거 좀 섬뜩해 이게. 아니 결국은 다 먹는 종목들인데 대기업이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종목들 뭐 샘표 식품이나 뭐 풀무원 이런 것도 얘기하기가 좋잖아. 신세계 푸드 뭐 좋잖아. 대한항공 오늘 대한항공 어떻게 됐어? 와씨 대한항공 그때 고점에서 확 뚫고 사실은 이제 좀 쓸 타임 오늘 저거 유가 때문에 올라 다시 또 나면 좀 괜찮은 것 같긴 해. 사지 말라! 사지 말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이 이렇게 빨리, 와, 정답은 그때 안 팔았으면 우리 그냥 죽었네, 그냥. 그냥 죽음 끝난 거네, 그냥. 야, TK 케미코 고점에서 잘 팔았고, 와, 씨, 진짜 살벌해. 근데 이럴 때 나는 근성으로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성으로 더 사야 돼. 그래서 카카오 대리라도 해야겠어. 근데 좀 자존심 상해. 카카오 대리 하려고 그러면. 어? 내가 그래도 차장으로 회사에서 나왔는데 다시 대리 이러고 다 강등. 카카오 대리? 카카오 사원? 그만해. 이거 여기서 막 나온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지금 막 종목도 막 누워있잖아. 싸잖아. 막 그런 거 사고 싶은 거 막 사는 거지. 그런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걸 지금 사놓으면 그게 이제 딱 씨를 뿌려놓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크게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매일 오면 형들이 공적 투자하고 뭐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 막 올라갔다 조금 올라가면 팔고 막 이런 거냐고.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방송도 해야 되고 또 재미도 있고 원래 그런 건 예전부터 좀 했어요. 조금 일부 작은 물량으로 아직도 그거 있잖아. 상위 비중, 그러니까 종목수 20%가 포트에 거의 한 50% 이상이야. 앞단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막 스윙하는 종목들이 있어. 스윙하는 것도 지금 다 개물렸어 지금. 그래 파라다이스는 먹고 잘 팔았다. 팔고 그 뒤에 막 산 것들 있잖아. 뭐 수도 없어. 오로라. 오로라 다시 먹나? 아 그럼 형님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중에는 괜찮지 않을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주말에 시간 되면 라이브 하는 걸로.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하면 하나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냥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세요.